얼른 따라 뭐하고 있노? 저 그림 멍청한 강나고 아빠로 똑 닮았어. 진짜. 진짜. 짠하는 거야? 오 편하다. 그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난 몬베베예요. 그럼요. 많이 많이 찍어줘요. 오 너무 예쁘다. 튤립? 튤립 맞아요? 네, 튤립. 노란색이랑 튤립. 너무 예뻐. 아니 스콘 진짜 맛있어. 아 진짜 빵도 있어요? 대박. 방송 하고 다음 날인가? 아침에 혼자 오셔서 찍고 바로 해제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. 그 주헌 머리 토마토의 시절이랑 그 포카랑 같이 찍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댕프예요 댕프. 잔뜩 꾸며놨네? 이게 폴포구나. 산 거예요. 아 산 거예요? 어, 자랑 한번 해주세요. 예뻐. 완전 손톱이랑 세트네. 직접 하기에는 재료 버릴 것 같아가지고. 보고싶쇼 베베구나. 나는 오늘 갑자기 떴어요 유튜브. 섞어서 드시래요. 얼음부터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타임라인 뜬 거예요 유튜브. 그냥 속절 없이 끌려갔다. 그거 맨 처음 본 거. 황치팡이야. 너무 재밌는데? 아이돌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? 잘생겼는데 웃기기까지 하다고? 말도 안 돼 이렇게 계속 보다가 본인 등판 보고 막 그냥 유명한 거 막 많잖아요 나온 거 계속 보다가 인정해버렸다. 아, 나 혹시 뭔데? 영화? 너무 멋있다. 어머 어떡해. 너무 멋져. 영화과 갈 거야? 영화 연출. 와 진짜 너무 멋지다. 어떡해. 나 진짜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. 좋아하는 장르가 어떤 거예요? 최애 영화 이런 거. 아직?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좋아하나? 이 근처에 에무 시네마라고 CGV 같은 데 말고 이 근처에만 있는 극장이 있거든요? EMU? 에무? 근데 거기 막
여기 전시 왔던 언니 손님이 지인이 알려줬는데 그 펀치 드렁크 러브 영화 알아요? 응. 나도 아직 안 봤는데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거든. 그런 쪽 약간 취향이라서 예술 영화 같은 늘어진 영화 있잖아요. 예쁘기만 하고 화면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 감독이 지금 뭐 또 개봉했대요. 무슨 감초 피자? 감초가 영어로 뭐지? 하여튼 그런 제목의 영화였는데 지금 그거 개봉돼갖고 개봉된 김에 펀치드렁크 러브도 개봉 같이 해줬다고 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그 감독 영화 개봉된 김에 딴 것도 막 다 같이 해주나 봐. 그러지 않았어. 영화과 다닌다니까 그래서 얘기를 갑자기 해주고 싶었어요. MBTI 뭐예요?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? 고딩들 아닌가? 저 INFP랑 ENFP예요. 나는 민혁이랑 같은 MBTI. ENTP? 계속 그거 나오다. 언제 어디서든. 근데 난 오히려 친구들은 나 이렇게 막 되게 말 잘하잖아요. 처음 보는 사람들. 난 안 가리고 되게 질문 공세하는 타입인데 원래 막 이 80% 막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. 근데 친구들은 그렇게 막 생각 안 해. 막 내가 텐션이 막 이런 스타일 아니어가지고 대문자 이들 사이 껴있으면 집 가고 싶다. 오히려 친구들이랑서 편하게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. 근데 약간 모르는 사람이니까 처음 보면 조금 어렵고 친구들이랑 근데 보통 그런 캐가 많더라. 내가 좀 이상한 거 같아. 전화통화할 때 근데 나 완전 아이처럼 나왔던데 덜덜 떨면서 말해가지고 차분하게. 근데 저 목소리 원래 좀 차분해가지고 사실 엄청 좋고 엄청 떨렸는데 그 내 앞뒤로 버스에서 못 받은 분들인가? 그분이 너무 텐션이 이렇게 좋아갖고 제가 더 대비적으로 약간 차분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엄청 떨어.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. 별로 안 떨어 보였죠. 약간 26년 동안 가오를 수련했더니 가오가 이게 가오가 아닌 게 됐나 봐. 진짜가 됐나 봐. 튤립이 아니구나. 어? 튤립이 아니구나. 튤립 있고 옆에 노란 거 그게 브리지야. 귀여워. 엄마가 그 나이 때 뭘 해도 예쁘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. 그치? 그냥 귀여워. 벌써? 왜 꽃다발보다 엄마 꽂아놓으니까 더 예쁘냐? 당연하지. 그래서 자격증 아이가. 또 많으니까는. 노란색이 또 흘러다가 버렸네. 불 켜줄까? 응. 안 켠 게 더 예쁜데. 야, 저 뒤에 저 엉망진창 안 나오네. 야, 이쪽에서 찍어. 아, 싫어, 싫어. 아, 이쪽에서. 아, 됐어, 됐어. 다 찍었어. 아, 야. 안 돼. 엄마 저 자리에 그냥 갖다 놓은 거 알았어. 찍어. 나와 예뻐. 스콘이다. 빵도 받았어. 넣어줬네 안에. 어머니. 아, 들고 가서 먹어야겠다 작업실에서. 쫄쫄 굶었어? 그냥 커피 먹고. 밥 먹고 가야 되지 않아? 아니야. 깬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아.
맛인데 그쵸. 초코야 초코의 그 약간 달달하고 텁텁한 맛을 왜 섞이냐 예예예 그죠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진짜 힘들어서 왜죠 눈물이 글썽해서 네? 이거는 직접 보시면 출구도 잘못 내려갔고 개띠는 인사해 뭐가 났냐고? 이거 질감이 완전 달라 이거 난 이거 노세일 안 해 역시 노세일이 예쁘네 근데 이거 질감이 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아 이런 거 비염에 안 좋아 이런 털 떨어지는 거 은근히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땀난다? 뭔지 알아? 미끌미끌해서 땀나는 건 좋은데 그래? 색깔이 너무 예쁜데 M밖에 없어 근데 좀 크네 너한테 온라인은 라지밖에 없어 우와 신발 신었네 이거 봐봐 예쁘다 좀 덕후 같은 신발 신어봐 옆에 봐봐 옆에 어 나도 체리야 체리 체리 보여 예쁘다 벽지 같아 아주 아니 다 자랑해 내 유튜브에 옷 산 거. 오늘 또 샀어요 제가. 벌써 핑크색이야. 미쳤네. 포토 시그니처도. 이거 사다 주면 유진이 좋아하겠다. 포카 개 많으니까. 콜렉트북? 콜북? 이 포카 홀더. 콜북이에요, 콜북. 와. 걔 콜북도 진짜, 근데 개 많아. 진짜 많지. 그만 사. 유진이 콜북 그만해. 이게 요새 핫하던데? 안에. 있는데? 이게 랜덤으로 들어있대, 키링이. 뭐야, 저 아프? 만드는 거야? 아니, 그냥 과자인가 봐. 과자야? 응. 아 과자 플러스 키링 근데 나는 키링도 안 좋아하고 과자도 안 좋아하므로 깡을 해야 되는데 6개 사가지고 한 박스 사서 깡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니네 집에 있는 슬리퍼에 겨울 거잖아 따뜻하고 나 요즘 좀 실내화가 사고 싶은 거 같아 실내화? 응. 크록스 산 지 얼마 됐다 아니 아니 집에서 신는 거 아 홈 슬리퍼? 울지 말고 찍어 이런 거 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 작아 재금해서 잃어버리기 딱 좋아 피규어 진짜 좀 너 좀 크게 작아가지고. 만들어주면 안 돼 너무 작게 만드니까 다 이쁘잖아 근데 너무 작아 작아서 되게 놓기도 좀 애매해 맞아 장식장 아니면 그리고 살짝 치면 다 이렇게 와르르 그게 너무 화가 나 자동차 아 이거 뒤로 이렇게 밀었다가 하면 굴러가는 거. 어, 잘 굴러가. 이거랑 이거랑 이게 귀여워. 살까? 딴 거 살 거 없을 것 같은데. 야, 키티도 예쁜데? 보라색 키티? 어? 이거 처음 봐. 간지나는데? 미안. 2,000원 다 발전. 와, 진짜 부자다. 진짜 멋져.
맞네, 내 거 화질이 너 거랑 달라서 못 쓸 수도 있겠다. 응. 생각해보니까 화질도 신경 안 쓰이지. 어? 막 찍죠? 아, 너무 열받는데 진짜. 형 좀 눌러. 왜 하나씩 밖에 안 낼까? 돈을 넣으십시오. 비어있는데, 비어있는 거 치고 좀 오래 걸리네, 이 친구도. 인쇄하는 것도 없어요. 어. 어. 마메리. 여기 뭐라고 해야 돼? 갈게, 멀다. 바쁘다, 바쁘다. 타예집 없어, 꿀벌? 타예집 인테리어랑 좀 잘 어울리지 않아? 그냥 다혜랑 개... 이런 보, 좀 실사 같은 봉제 인형이랑 좀 잘 어울려. 개구리랑 같이 개구리 옆에 같이 놓으면 될 것 같은데? 되게 어렵다. 약간 닮았어. 이렇게 다르잖아요. 그런가? 눈이 얘는 좀 더 안쪽으로 파묻혀 있고. 그럼 너 골라 잘생긴 애로. 좀 못생겼는데? 미묘하게 있나? 차이가? 미묘하게 다르다니까 애들이? 약간 얘는 탈락. 탈락이래. 어, 배경화면 잘 하고 있네. 당연하지. 아, 얘도 나쁘지 않은데? 맞아. 난 봐도 모르겠다. 어, 진짜네. 여기. 손돌이. 미국에 이런 집 사갖고 살고 싶다. 얼마일까? 어른이가 너무 웃겨. 표정이 너무 열받아. 우리 예술이지. 예술이지. 아, 근데 이 꽃도 되게 한때 완전 난리였어. 귀여워. 응. 예쁘다. 아니, 근데 멋진 거 맞네, 대박. 진짜? 와, 부품수 1000개. 에? 와, 디즈니 켰어. 아, 이건 귀엽네, 응. 그냥. 미니 피겨 시즌. 아, 뭐야, 이게? 아이. 오. 야. 어허. 깨가지고 놀랄 게 아니었어, 이건. 큰 건가? 어우, 저거 어떻게 저렇게? 다 되게 비싸다. 그니까. 진짜 돈 많아야 되는구나, 레고 하려면. 병 어쩌고가 제일 싸고 예쁜 거. 어, 이것도 귀엽다. 이건 좀 멋진데? 이거 뭐야? 하지마. 진짜 예쁘다. 하지마를 좋아해. 가보지도 않았어. 어, 귀여워. 나도 안 가봤어. 그냥 예뻐서 좋아해. 빌딩이 진짜 많다. 이 정도면 집에 예쁘다. 거의 전세계 있네, 이거 다 모으면. 이것도 예쁘다. 런던. 아니, 어른이라고 너무 비싼 것만 추천해주는 거 아니야? 나도. 이 사람들아. 어른이라고 꼭 돈이 많아. 와. 와. 대박이다. 아디다스를. 이거 아디다스 신발보다 이게 더 비싼 것 같은데? 진짜. 내 아디다스 슈퍼스타 3만 주고 샀는데. 언제 나무? 와, 없는 게 없네. 이게 완전 핫했잖아, 전에. 아, 그래? 응, 인테리어로. 인테리어로? 거의 이것도 막 리셀하고 사람들이. 어후. 한 만원, 이만원 부탁. 해외 배송하고 뭐 난리 났어. 정갈하게? 오, 한정식 집 같이 나와. 안 믿는 거 아니야?